속에 지치셨나요? 무언가 특별한 경험이 하고 싶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인천의 바나다에서 현장에 함께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일상 속에 짜릿함을 부여해줄 오늘은 바로 액티비티 투어를 할 겁니다. 와! 여러분 어떤 액티비티 좋아하시나요? 액티비티의 3대장 오늘은 짚라인, 루지, 자연체험까지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저와 함께 즐기러 가보실게요. 브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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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룽.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기분도 너무 좋은 날인데, 아니 글쎄 강화도에서 익스트림 래프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곳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강화루지는요 내년에 들어선 리조트부터 루지 곤돌라 산책로 그리고 전망대까지 다이나믹한 레저 시설과 이제 힐링 코스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인천 유일의 종합 유연 시설입니다. 와, 제가 또 레저 스포츠 굉장히 즐겨하는 편이거든요. 자, 이곳에 어떤 레저가 있나요? 저희 대표적인 레저 시설로 강화 루지가 있는데요. 루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동력 장치 없이 땅의 경사와 이제 중력만으로 특별한 코스를 내려오는 이제 다이나믹한 레저 시설입니다. 오, 상상이 안 가요. 그래서 이 높은 곳에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산 경사로를 따라서 쭉 내려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팀장님 무섭진 않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가 어린 친구들부터 성인까지 모두 다 탑승이 가능한 레저 시설이라서 저희가 안전에도 특히 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없이 탑승이 가능하십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러면 혹시 이 코스가 궁금해요. 어느 정도 길이가 되는지. 저희가 1.8km로 특별하게 제작된 두 가지 코스가 있는데요. 하나는 밸리 코스, 하나는 오션 코스가 있습니다. 오션 코스는 이제 서해안의 넓은 바다와 이제 코너링을 즐길 수 있는 코스고요. 밸리 코스는 자신이 스피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만들어진 특별한 이제 스피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와, 두 군데 다 매력이 너무 달라서 혹시 추천해 주신다면 팀장님이 좋아하는 코스? 저는 밸리 코스를 되게 좋아합니다. 스피드를 즐기신 편이시군요. 네, 네, 스피드 광이신 걸로. 네. 저는 오션뷰, 밸리가 다 타고 싶은데 두 개 다 어떻게 안 될까요? 아, 그럼 두 번 탑승하시는 걸로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오션뷰도 볼 수 있고요. 스피드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루지가
스피드를 즐길 수 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스피드가 날까요? 저희가 시속으로 봤을 때 30km에서 40km 정도가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탑승하시는 분들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 그래요? 한 10분 정도 탑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분 정도로 30, 40km면 사실 웬만한 그 전동 스쿠터보다 네, 속도가 나는 편이잖아요. 네. 조금 떨리는데요.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안전수칙만 잘 따라주시면 안전하게 탑승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안전수칙도 알려주시나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안심하고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인사 한번 할까요? 인천의 환하다. 우지의 환하다. 이제 드디어 루지를 타러 가는데 이렇게 안전모도 챙겨주셨어요. 색깔 너무 예쁘죠? 아유,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무슨 코스 타러 가는 거예요 지금? 처음 탑승하시는 거니까 한번 오션코스로 먼저 제가 안내를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션뷰도 좋아하거든요. 한번 쭉 즐기면서 네. 혹시 사진 촬영이나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내려가면서 포토샵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찍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자동으로 찍어주세요? 네, 제가 굳이 힘들지 않아도? 네, 맞습니다. 너무 좋다. 잠깐만, 저게 혹시 저게 루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네네. 한번 봐도 돼요? 네네. 와, 이거는 타는 루지가 아니라 사진 찍는 용도인가 네, 봐요. 팀장님 저랑 같이 사진 찍으시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와, 이거 실제 루지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건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벌써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가서 이제 또 쓱 배워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찰칵 저희 사진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찰칵! 이제 탔는데 막상 타니까 생각보다 좀 속도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좀 걱정이 되는데 저 제대로 타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안전하게 안전수칙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 헬멧은 좀 간단하게 착용하실까요? 이 정도면 단단한 것 같습니다. 네. 이쪽에 안전수칙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자, 과속 경주 금지, 한 손으로 운행 금지, 핸들 놓지 말기, 그리고 안전거리를 준수하기. 양발은 루지 안에 넣고 운행 중 사진 촬영 금지입니다. 대신 사진은? 네, 저희 앞쪽에서 촬영을 해드릴 겁니다. 촬영을 해주십니다. 자, 그럼 믿고 넣고 핸들을 잡으라고요? 네, 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앞쪽에 있는 정지 네. 스탑 버튼까지 힘껏 당기신 상태로 유지하실 거예요. 우와! 간다! 자, 멈춤. 이제 가장 중요한 파킹이라든지 안전수칙 알려드릴 건데요. 네.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하셨을 때 핸들을 놓으시면 안 되시고 정차를 한 상태에서 파킹 버튼으로
핸들을 힘껏 미실 거예요. 자, 하나, 네. 제일 끝인가요? 네, 파란색입니다. 하나, 아. 한 밀어보실게요. 하나, 하나 둘, 셋. 예! 네, 이 상태가 되면 파킹 정차입니다. 아, 네. 이 상태로 가서 다시 출발하실 때는 핸들을 잡고 네. 다시 한번 힘껏 당기실 거예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고로 고. 핸들을 놓으시게 되면 다시 출발하시게 됩니다. 네, 고. 뭔지 알았어요. 네. 파킹! 아! 앞바퀴를 들었다 올렸다 하는 원리가 나머지 부분 설명드릴 건데요. 네? 저희가 코스는 두 가지로 나눠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네. 이제 처음으로 오션 코스로 가실 거고요. 트랙 가운데로 진행하실 거고 코너가 보이시면 브레이크를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혹시 앞차 거리가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브레이크를 잡으신 상태에서 천천히 내려가시면 되실 거예요. 아, 기다리면 되나요? 네네. 아. 아예 멈추시는 게 아니라 속도는 네. 줄이신 상태로 천천히 움직이시면 되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약간 떨리는데 안전수칙 그래도 잘 배웠고 헬멧도 안전하게 착용을 했으니까 그럼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드라이버예요. 갔다 올게요. 예! 네, 앞으로 출발하시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여러분, 제가 있는 이곳은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자연 체험 농원입니다. 어떤 자연들을 느낄 수가 있냐면요, 보시면 옆에 지금 들리세요? 꽥꽥꽥꽥 지금 저랑 대화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거위 친구들입니다. 지금 거위 한 쌍이 사이좋게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데요. 거위를 어디 도심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바로 여기 자연체험 농원에서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와, 그런데 여기 정말 저기 보시면 당근을 먹이로 또 나눠줄 수가 있어요. 직접 먹이주기 체험을 하실 수가 있는 느낌이네요. 저도 당근 주세요, 감독님. 당근도 안 사줘요. 진짜 동물 친구들한테 좀 주겠다는데? 또 지금 우리 거위 친구들이 지금 당근을 먹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고개를 막 이렇게 하네요. 기구만 타다가 네. 자연 체험하니까 어때요? 기구만 또 기구의 매력이 또 액티비티한 느낌이 있고요. 자연 체험을 하면서 이렇게 동물 친구들을 직접 마주치니까 이것 또한 액티비티 그 자체네요. 뭔가 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동물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다양한 동물들, 뭐, 토끼, 기니피그, 닭, 염소, 칠면조 엄청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또 여기 글쎄, 승마 체험장 있대요. 말을 탈 수가 있대요. 승마 여러분, 고급 스포츠인 거 아시죠? 그런 액티비티를 또 즐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여기 정말 자연 경관이 풀도 많고 또 보시면 밭, 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직접 뭔가 이렇게 고구마캐기라던가 자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여기를 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서 산도 올라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륜 오토바이까지 있대요. 이거야말로 액티비티의 집결제 아닙니까?
동물들도 직접 보고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니까 너무 즐겁네요. 힐링 그 자체예요. 매일매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아. 매일매일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자주 와요, 피디님 저희. 되게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팀장님은 아니고요. 여기 TNN 레프츠 파크의 선임 매니저 양다혜라고 합니다. 네. 아니 여기 벌써 들어오자마자 뭔가 굉장히 신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여기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이제 강화 최대 강화 레포츠 시설이고요. 저희 뭐 짚라인이나 고카트, 서바이벌 다양한 레저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죠. 와, 여기 네. 다 있네요. 모든 레저를 다 즐길 수가 있네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액티비티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그 많은 것들 중에 저한테 추천을 해주신다면 오늘 어떤 걸 탈 수 있을까요? 오늘 신나게 짚라인. 짚라인 바르시면 짚라인 타시고 네. 그다음에 고카트. 고카트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데 고카트 한번 먼저 또 타보겠습니다. 고카트 가시죠. 네. 그러면 공기도 좋은데 떨리시죠? 진짜 혹시나 너무 빠르면 어떡하나 별의별 걱정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전한 장비를 착용하셨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짜릿함만 즐길 시간이 다가온 겁니다. 걱정 네.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앞만 보고 짜릿함을 안전하게 태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네. 생명줄이 연결됐습니다. 잘 부탁해. 네. 자, 저희 이제 짚라인 네. 탑승하실 건데요. 저희가 네. 지금 요 아까 말씀드린 생명줄 안전장비가 와이어랑 연결되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지금 줄이 두 개인데 저희가 잡으실 수 있는 줄은 요 까만 줄 하나세요. 요 줄을 어떻게 잡으실 거냐면 네. 저 따라해보세요. 손 피고 피디님 손 핀 상태로 이렇게 네. 손등이 보이게 네. 여기 아래로 잡아보시고요. 이렇게요? 네, 그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제 도착지점에 어느 정도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얼굴 닿지 않게 앞으로 살짝만 밀어주실 거고요. 네. 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게 팔꿈치가 쉽게 구부러지면서 얼굴 쉽게 박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네.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손등을 뒤집어서 잡아주시면 되시고요. 네. 저희 도착 지점에 다 나무로 되어 있고 저희 안전 선생님이 대기 중이시기 때문에 다리를 피고 타실 경우에 부딪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은 최대한 접어서 눕듯이 타실 눕듯이. 거고요. 네네네. 타고 갈 때도 무릎을 접어야 되나요? 네, 타고 가실 때도 무릎을 접어주시면 되시고. 네. 네, 마음의 준비만 되시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래요? 네. 그럼 피디님, 저, 잘, 여러분, 저 짚라인으로 하늘 잘 날고 오겠습니다. 자, 네, 액티비티, 네, 말까지 듣고 있네. 액티비티 즐기러 가고!
타고 왔는데 스피드 광이 된 것 같아요. 스피드를 또 즐기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네요. 아니 여기서 만족을 못 하신 건가요? 아 여기서 지금 만족을 너무 했기 때문에 스피드를 또 즐기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달리고 싶은데 한번 더 타셔야겠네요. 아 네, 또 한번 초대해 주시면 또 네. 오겠습니다. 지금 중독돼 버린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오늘 덕분에 이런 다양한 액티비티들 너무나도 즐겁게 또 신나게 또 잘 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네. 감사해요 정말. 저도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오늘 액티비티를 다 진도를 뗀 것 같아요. 정말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앞으로 강화도 액티비티 하면 이곳이 떠오를 것 같은데 이곳의 매력을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 레포츠파크를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재미있게 저희 어드벤처 시설을 재미있게 탑승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인천의 바나다 액티비티의 바나다 이 신남을 어떻게 주체할 방법이 없네요. 집에만 이렇게 웅크려져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직접 이러한 액티비티를 즐기니까 지금 에너지가 너무 솟아서 흥분이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루 뭐 짚라인도 타고 루지도 타고 자연체험에서 동물들도 보고 너무나도 다양한 경험들을 했는데요. 동물들과 자연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의 힐링도 얻고 또 액티비티를 즐기면서 몸의 건강도 찾고 일석이조에 정말 충만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함께 액티비티를 즐기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나도 즐거우셨다고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이렇게 직접 바깥으로 나와서 다양한 체험들, 다양한 액티비티들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하루 또다시 인천의 색다른 매력에 빠져버렸네요. 인천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한번 인천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더욱더 새로운 매력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천의 바나다! We'll be right back.